68페이지 한번 봐봐요. 자, 68페이지 보니까 뭐예요? 우리 등기 신청 방법은 몇 하나 돼 있죠? 요 하나 돼 있죠. 1번은 이제 방문 신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저 뒷장을 넘기면 뭐가 나와요? 전자 신청. 여기가 중요하죠. 이제 전자 신청도 뭐 생각을 한번 해봐요. 등기법은 몇 문제 나와요? 12문제. 그러니까, 정확하게만 알아두면 돼요, 정확하게. 자, 깊게 할 필요 없이.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등기 신청 방문 원칙, 방문. A가 전자 신청이 더 어때요? X죠. 우리나라는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이 매도나 돼 있다, 이원화 돼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당한다고. 그러면 69페이지 전자 신청과 관련돼서 우리가 출제될 만한 건 뭘까요? 바로 적격자, 부적격자야. 그러면 거기 가서 우리 전자 신청의 적격자 한번 보자. 정리해놨죠? 당사자, 대한민국 국민. 거기 박스가 하나 있을 거예요. 69페이지. 저 대한민국 국민, 애국인 나와 있죠? 애국인은 그 밑에다 세모라고 해놔요. 세모. 세모 돼요. 그러면 애국인은 누구든지, 애국인은 누구든지 전자 신청을 할수 있다. 이러면 틀려요. 그러니까 애국인은 무슨 등록이 가능한 애국인만? 사용자 등록이 가능한 애국인만. 자, 이 말은 결론적으로 기브앤테이크예요. 봐봐요. 우리나라 사람이 저기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서 전자 신청을 우리나라 사람한테 인정을 안 해줬어. 그렇죠? 미국인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전자 신청을 인정하면 안 되겠죠. 그게 바로 기브앤테이크라는 거예요. 상호 호혜 평등주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 법인. 법인은 조심할 게 하나가 있어요. 법인은 그러면 그 옆에다 이렇게 써놔요. 자, 법인은 사용자 등록이 아니라 무슨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전자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요거 조심하는 거예요. 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해두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법인과 관련돼서,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틀리겠죠. 자, 법인은 사용자 등록을 하여 전자 신청을 할수 있다. 어때요? X. 뭐예요? 전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근데 지금, 그러면 법인, 그러면 적격자가 많아요? 부적격자가 많아요? 적격자. 그럼 비법인 하나 외워두면 돼요. 비법인. 비법인은 전자 신청을 할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유는 사용자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근데 이제 열심히 외웠어요. 봐봐요. 공부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야. 이제 열심히는 하고 있어요. 비법인은 전자 신청을 할수 없다. 전자 신청을 할수 없다. 그럼 무슨 신청을 해야 돼? 방문 신청을 해야죠. 그러면 민법상 조합도 전자 신청을 할수 있다고 돼요. X. 민법상 조합은 법인이 아니죠. 그럼 전자 신청을 할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박찬호 정확해. 비법인이에요? 법인이에요? 비법인. 그럼 바로 박찬호 정확해와 삼성전자도 전자 신청을 할수 있다고 돼요. X. 박찬호 정확해는 방문 신청이야. 삼성전자는 법인. 그럼 전자 신청을 할수 있다. 이렇게 연결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대단한 거예요. 지금 대단한 거예요. 지금 공부한다는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은 빨리 뇌를 깨야 돼. 깨야 돼요. 머리를 깨트려야 돼. 그러니까 머리가 탄력적이어야 된다는 거야. 우리 학교론에서 머리가 나쁜 사람은 뭐예요? 비탄력적. 머리가 좋은 사람은 탄력적.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빨리 그걸 깨트리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은 학창시절에 다 한꺼번에 했다라는 겁니다. 다 했던 사람이야. 다한 사람이에요. 엄마 뭐야? 아버지, 그래서 맨날. 아버지, 좀 놀지 마시고 중개사 좀 준비하세요. 그랬더니, 내가 뭐,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야? 아유, 치매도 좋다는데. 그랬더니, 나는 치매 안 걸린대요. 또 생각을 많이 하니까 뭐예요? 뭐 하나 터졌다 그러면 온갖 사방에 다 휘두르고 다니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결론적으로 뭐예요? 공부한다는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체가. 요번에 그래서 뭐예요? 작은 누나 아들 와이프가 뭐예요? 공부를 한대요. 공부를 한대. 이쯤 뭐전 진진주 토요일 나가더니 아유 어려워요 삼촌. 어려워요. 그건 다 어려워. 그러네, 어려워. 그러니까 한달 시작한 지몇 달밖에 안 돼.
한달 반밖에 안 돼서.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냐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중개사 준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쉽지는 않은 공부야. 앉아 있다는 자체만 해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제가 학교 가면 아버지랑 같이 할 생각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래서 뭐예요? 아버지 놀지 말고 그랬더니, 제가 한다고. 그럼 네가 따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저는 적성이 안 맞아요. 적성이 안 맞아. 사람하고 대인관계가 트리플A형이라서 사람만 보면 피해요. 뭐 피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이게 뭐 가서 마주쳐야 되는데 피해니까 뭐 적성에 절대 안 맞아. 그거는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자, 탐정사 자격증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 사설 탐정사. 그거는 남들 조사하는 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몰래 형태에서. 문제에서 그거나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거보다는 뭐예요? 저는 사람하고 접하는 것보다 물건하고 접하는 것. 그래서 고물상이 제 체질이에요. 그래서 고물상을 뭐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제 뭐 구매해서 봤더니 뭐 드럼 들고 다니대. 작년에 합격했더니 드럼 딱 보니까 이야, 아버지가 토지하니까 뭐 대단하구나. 그래서 드럼만 들고 다니. 그러니까 토지를 하다 보니까 작은 건 보이지도 않는데요, 토지는. 그러니까 매매 이런 것들은 건물 같은 건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하는 거예요. 드럼도 배워가지고 뭐예요? 항공 촬영으로 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몇 건만 하면 되냐 그랬더니 세 건만 하면 된대, 세 건. 그러니까 세 건만 해도 1년치 다 벌어버리니까. 그러니까 토지가, 그래서 토지 맛본 사람은 절대 건물에 대해서는 못해요. 못해요. 못해. 그러고 나중에 이제 잘못 발을 들여서 분양권 드린 사람은 절대 뭐예요? 뜻다방만 하다가 세월 다 보내. 그쵸? 그러니까 티끌 뭐 태산이라고 하나씩 뭐예요? 조금 뭐예요? 월세라든지 뭐예요? 매매. 이런 거 하는 게, 월세, 전월세를 하는 게, 그게 뭐예요? 티끌 뭐 태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분양권 옛날에 잘하는 사람 있는데 맨날 뜻다방만 하고 있더라고. 맨날 옮겨만 다녀요. 옮겨만. 그러니까 그거. 그러니까 안정, 뭐, 우리가 안정권, 뭐, 안정적으로 우리가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그냥 요즘 여기 앉아 있는 사람 다 합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니면서 어디가 좋겠다, 어디에서 차리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둘러보고 좀 다니라는 거 부탁 좀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봐봐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공부. 그러니까 성적이 안 나온 사람은 이렇게만 하고 있어요. 비법인은 전자신청을 할수 없다. 전자신청을 할수 없다. 이래놓고, 그러면 농협협동조합도 전자신청을 할수 없다. 이러면 농협협동조합이 뭐,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농협협동조합은 법인이에요, 비법인이에요. 그러면 농협협동조합도 전자신청을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야. 자, 자격자 대리인, 변호사 법무사죠. 그러면 우리 전자신청이 대리신청은 누구만 할수 있다? 자격자 대리인만. 요거 한번 확인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12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나오는 게딱 판이 박혀 있어요, 등기법은. 그러니까 그 정도 한번 확인해 놓으시고. 그러면 그 밑에 가로 2번에 가봐요. 사용자 등록. 사용자 등록과 관련돼서 옆에다 몇개 적어봐요. 자, 사용자 등록은 뭐예요? 전자신청하기 전에 미리 해야 돼. 미리 써놓으세요. 미리 해야 돼요. 왜 사용자 등록은? 자, 회원 가입하는 거예요. 회원 가입 미리. 자, 그러면 직접 출석이라고 써요. 자, 직접 등기소에 직접 출석해야 돼. 그러니까 아무 등기소에다 갈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왜? 전산화됐기 때문에. 자, 관할 제한이 없다. 관할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사용자 등록이 유효기간은 몇 년? 3년. 그래서 요 정도만 잡아놓으면 돼요. 요 정도. 자, 저희가 활용해 먹을 수만 있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과거에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네요. 자, 봐봐요. 자, 전세권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 틀린 것, 그 지문 중에 봐봐요. 전세권 설정 등기 시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하여 전자신청을 할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니까 전자신청을 하기 전에 전 단계로서 읽어봐요. 미리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용자 등록과 관련돼서는 그 내용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 뭐 읽어봐요. 미리 직접 출석, 관할의 제한이 없다. 몇 년? 3년. 유효기간은. 자, 그 정도 우리가 잡아놔서.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 또 하나 확인해 줄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몇 페이지로 가냐면, 자, 뒷장을 쭉 한번 넘겨봐요. 자, 72페이지로 한번 가봅니다.
자, 72페이지 가로 7번을 봐봐요. 가로 7번. 가로 7번. 자, 전자신청의 치하가 나와 있어요. 그만 방문신청의 전자신청이에요. 전자신청.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신청 방법이 나올 때 항상 뭔지를 잡아놓으라는 거예요. 전자신청이냐, 방문신청이냐. 지금 그러면 전자신청이에요, 방문신청이에요? 전자신청. 그러면 전자치하는 전산정보처리를 이용해서 해야 되며, 이 경우 전자신청과 거기에다 줄쳐놓으세요. 동일한 방법을 해야 돼. 그러니까 전자신청의 치하는 뭐예요? 전자적으로 해줘야 돼. 전자적으로. 그래서 요 의미를 잡아놓고, 그러면 가로 8번을 가볼까요? 각하결. 이번에는 치하가 아니라 뭐예요? 각하. 각하예요. 전자신청에 대한 결정의 방식은, 고지 방법은 읽어봐요. 서면 신청과 동일한 방법을 해야 돼. 그러니까 전자신청과 이러면 틀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확인해 두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저 문제 9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 8번. 문제 8번. 자, 됐어요. 자, 전산정보처리에서 등기신청, 전자신청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반의 사용자 등록을 한 법무사에게 전자신청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한 등기 권리자도 잘라봐요. 뭐, 우리 사용자 등록을 안 하기 위해서 뭐예요? 전자신청을 하겠죠. 그러면 자격자 대리인이 대리신청할 수 있잖아. 그러면 사용자 등록을 하여 법무사가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수 있다. 어때요? X죠. 법무사한테 대리권을 수여했다면 이때는 사용자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뭐 귀찮은 우리가 귀찮으니까 법무사 변호사 시키는 걸거 아니에요. 정답은 몇 번? 1번. 최초로 사용자 등록을 신청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 대리는 등기소에 읽어봐요. 출석, 직접 출석해야 됨. 전자신청을 위한 사용자 등록은 전국 어느 등기소에도 신청할 수 있다. 가날이 제한이 없죠. 왜? 전산화됐기 때문에. 그렇죠. 자, 법인 아닌 사단 검은 법인이에 비법인이에 비법인 전자신청을 할수 없다. 근데 5번과 관련돼서는 이거는 깜빡 실수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러면 방문 신청을 이제 직접 등기소에 출석을 했다고 생각해봐요. 등기관한테 가서 이제 문의를 합니다. 저 전자신청하러 왔는데, 그러면 등기관이 뭐라고 그래요? 저 카운터에 사용자 등록 신청서가 있으니 작성해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이제 작성을 했어요. 등기관한테 제출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인감증명 붙여야지. 왜? 전 당신이 본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사용자 등록 신청서에는 읽어봐요. 인감증명을 첨부한다. 불확실한 겁니다. 생각하면 여기에서 그러면 조심할 거. 올해 인감증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 특히 5번 지문 이런 것들 조심해야 돼. 그래서 4번, 5번 이런 것들은 늘 조심해서 달아놔야 됩니다.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거기 9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등기 사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그러면 읽어봐요. 법인 아닌 사단은 읽어봐요. 전자신청을 할수 없다. 늘 나오는 지문이야. 그 다음에 니은과 관련된 우리 상식적으로 봐요. 니은 아직 안 배웠다 그러지 말고 등기신청의 각하 결정, 각하 동그라미. 이제 수학 문제 풀듯이 각하 밑에다 거부라고 써요. 거부. 이거 거부거든. 뒤에 제3자 줄 쳐놔봐요. 자, 등기가 됐어 안 됐어? 안 됐죠. 그럼 제3자는 피해 볼 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수 없다. 그렇죠. 매번 출제되는 질문이거든. 요네개 질문은. 자, 그러면 디귿과 관련돼서, 디귿과 관련돼서, 여기 봐봐요. 디귿은 이미 배웠어요. 읽어봐요. 저는 보상신. 이맘때 오면 이제 다 까먹었을 것 같아요. 저는 보상신. 읽어봐요. 자점포. 그 다음에 자가용. 근데 이제 수강생이 자가용 하니까 자꾸 질문이 들어와서 혹시 자가본이 낫지 않습니까? 그래 뭐요? 수강생이 그래서 자가본이라고 해서 이제 앞으로 용자를 본자로 바꾸는 거라고. 읽어봐요.
하등기에서 본등기 실행은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되지만 전원 지분에 대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자가용보다는 뭐가 낫겠어요? 자가본이 낫겠어. 자가본. 그러니까 우리 수강생이 와가지고 선생님 혹시 자가용 말고 자가본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청출어람이라고 그랬어요. 수강생이 낫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가 이제 앞으로 질문 안 들어오겠지. 자가용 용자가 뭡니까?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읽어봐요. 호전등기, 상속등기, 신탁등기 전원은 돼요 안 돼요? 돼요. 자기 일부 지분에 대해서는 안 되죠. 포괄유정은 자기도 되고 전원도 되고. 읽어봐요. 가등기는 본등기를 실행할 때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돼안 돼? 돼. 전원은 안 돼. 그럼 1번 뒤거 가볼까요? 공동상속인에서 상 일부, 일부 동그라미. 일부, 일부. 그러면 요 뒤것을 보면 전원 보상신을 생각해야죠. 일부는 돼, 안 돼? 안 돼. 그럼 각하 사유에 해당된다. 그래서 뒤것과 관련돼서는 6월달 전부, 요번 달 본 모의고사 전부 다 출제됐어요. 그 다음에 리을은 또 어디에서 출제됐느냐? 또딴 하나군에 출제됐네요. 자,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물을 다른 등기소에 임하게 할수 있다. 임 동그라미. 임권자는 누구다? 대법원장. 정답은 몇 번? 5번. 요 다섯 개 지문은 벌릴 게 하나도 없어. 네, 하나도 벌릴 게 없어요. 그래서 9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익숙해져야 할 지문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자신청이 이제 초창기에는 계속 독자적 문제로 나오지만 나오는 게딱두 개가 있어. 고정화돼 있어요. 자, 봐봐요. 자, 그러면 비법인은 전자신청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전자신청이 대리신청 누구만 할수 있다? 자, 법무사, 변호사. 그게 뭐예요? 자격자 대리인. 사용자 등록 유효기간은 몇 년? 3년. 그 정도 수준에서 출제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크게 뭐 굳이 읽어볼 필요가 없어. 체크하는 것은 읽어보지 말라고 해요. 지금 한 것만 정리, 아, 이것만 아세요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보죠, 이제. 간신히 어디 왔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봐봐요. 에가피아테. 자, 집을 팔고 어디로 왔어요? 등기소에 왔어요. 등기소에 뭐하러 왔어요? 신청. 등기관한테 뭐하러 왔어요? 이제 간신히 접수하러 온 거예요. 거기 밑에 보니까 요약집 72페이지. 뭐라고 써놨죠? 접수 및 심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접수와 관련돼서 우리 접수 시기 요거 한번 잡아둬야 되겠죠. 접수 시기. 저 접수 시기와 관련돼서는 전자적으로 뭐될 때? 저장된 때. 그래서 저장된 때 한번 줄쳐놓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제 큰 문제가 없고, 특히 이제 접수장과 관련돼서 3번은 꼭 확인해 놔야 돼. 같은 부동산에 관해서 동시에 여러 개의 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 찾아서 무슨 신청일까요? 일괄 신청이겠죠. 그러면 일괄 신청은 무슨 번호예요? 다른 접수번호가 아니라 읽어봐요. 같은 접수번호. 거기에다 밑줄 하나 끊었고요. 자, 그 밑에 무슨 신청이 있죠? 동시 신청. 동시 신청과 관련돼서 1번, 2번, 3번까지는 잘 정리해놔야 됩니다. 자, 신탁 등기 나왔다. 그럼 신탁 등기란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하살 하나, 신탁 등기 하살 두 방이 날아가야 되겠죠. 그러면 동시 신청 사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신탁 등기 신청은 해당 신탁을 인한 권리의 이전 보전, 설정 등기 신청과 뭐예요? 동시 거죠. 자, 한매 특약 등기는 하살이 두 방이죠. 근데 싸줬다가 되돌려 싸가는 진다라는 겁니다. 동시 신청. 근데 3번은 한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일부만에 관해서 소유권 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나머지 구분 건물, 거기 읽어봐요. 표시. 표시입니다. 요 표시를 권리로 자꾸 장난을 치고 있거든. 그러니까 동시 신청 사유 관련돼서는 1번, 2번, 3번. 나머지는 시험에 나오더라도, 모의고사 나오더라도 개의할 바가 아니야. 그냥 3개 정도만 우리가 잡아두시면 돼요. 더 이상 볼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뒷페이지로 한번 가보죠. 73페이지. 무슨 사유가 있죠? 각하 사유. 각하 사유가 있네. 자, 각하라는 것은 뭐예요? 거부죠. 그러면 29조 몇호? 29조. 29에 11가지를 열거하고 있어. 자, 1호가 뭐예요? 관할 위반. 2호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2호는 별표 5개 놓고요. 그러면 1호와 2호의 공통점이 있죠. 이미 배웠으니까 적을 필요 없이. 1호와 2호는 언제나 당연무효, 언제나 직권 말소, 언제나 이의신청의 대상이라는 거 잡아두셔야 되고요. 자, 3호와 관련돼서는 아까 있죠. 신청을
가난이 없는 자가 신장이니 사오는 무슨지 철석지 5번은 오방 방식이라고 그랬죠. 6번은 신청서하고 등기 부가 불일치 할 때 극단적으로 하면 자 신청 정보 그래 신청서 저 뒤에 등기 기록이 있죠. 그러면 여기에다 의무자를 갖다 붙여봐요. 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 등기부상 등기의무자 불일치하면 몇 호로? 7호로. 그렇죠. 7호. 거기 나와 있죠. 그러면 7호와 관련돼서는 의무자 표시. 의무자 표시를 권리자 표시로 건설하면 꼼짝없이 당해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두시고. 자, 우리 아까 매매계약서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그럼 신청서하고 매매계약서가 불일치하면 몇 호로? 8호로 각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신청서와 매매계약서가 불일치하면 8호. 자, 그거 관련돼서 첨부 정보. 요거는 자주 출제돼요. 첨부 정보. 첨부 정보. 그러면 인감증명 유효기한 몇 개월? 3개월. 그러면 6개월짜리를 제공해서 등기관이 발견해서 몇 호로? 9호로 각하여. 그러니까 서류를 똑바로 제출해야 되는데 똑바로 제출하지 않으면 몇 호로? 9호로 각한다라는 거예요. 자, 10호는 거기 취득세 줄 쳐놔봐요. 취득세가 뭐예요? 돈이잖아, 돈. 세금이죠.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몇 호로? 10호로 각하게 되는 거야. 자, 11호는 극단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대장하고 등기부가 불일치하면 몇 호로 각하여? 11호로 각한다. 그래서 거기도 대충 외우지 말고 그러면 거기 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에 무슨 표시? 부동산 표시. 행강편잖아요. 부동산 표시. 등기명인 표시가 아니라 부동산 표시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맨 마지막 칸에 11호. 그러면 신청서와 대장이 불일치하면 대장과 등기부가 불일치하면 몇 호로? 11호로 각하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제 그러면 자 자기가 요거 시간 날 때마다 외우면 참 좋아요. 그러면 안 외워질 때 대비해서 문제 풀 때 이제 한번 강제로 외우게 되고요. 지금 급한 번은 몇 호의 1호와 2호야. 1호가 뭐예요? 가나리반. 2호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자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요거랑 똑같이 여기 한번 봅시다. 요거죠. 반사실서. 반사실서가 뭐예요? 사실서에 반하는 거. 103조죠. 사실서에 반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반사실서예요. 그러니까 자꾸 물어보잖아. 물어보니까 귀찮아, 안 귀찮아? 귀찮아요. 그럼 여기 몇 조예요? 103조. 그럼 뭐예요? 104조. 뭐예요? 무슨 행위죠? 폭리행위. 그래서 국가가 폭리행위에 예를 둔 거야. 예를. 예를 둔 거예요. 그래서 예를. 그래서 읽어봐요. 104조는 103조의 무슨 규정? 예시 규정이야. 근데 봐봐요. 1호가 무슨 위반? 하나의 위반. 이유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러니까 자꾸 민원이 들어와요. 이게 등기가 돼요, 안 돼요? 등기가 돼요, 안 돼요? 민원이 들어오니까 2010년에 뭐예요? 2011년 우리가 등기법 전부 개정을 가져오면서 등기 규칙 52조에다가 규정을 해놔서 요러요러한 사실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예를 들어놨어요. 거기서 맨 밑에 봐봐요. 맨 밑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규칙 몇 조? 52조. 이걸 우리가 다 배웠거든. 그래서 10개를 열거를 해놨어요. 요러요러한 사실이. 그럼 가볼까요? 자, 맨 마지막 줄에 봐봐요. 등기 능력이 없는 물건 찾았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주유소 캐노피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몇 호로? 2호로. 그러면 유치권은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거기 권리에 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마지막 줄이 있죠. 그러면 봐봐요. 방조제는 그러면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요. 방조제의 부대시설은? 없어요. 방조제의 부대시설을 등기하면 몇 호로 각하한다? 2호로. 그래서 그 근거가 있잖아. 등기 능력이 없는 물건. 이게 예를 들어 놓은 거야. 자, 이번에 이제 그러면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을 달면 안 돼. 그러면 거기 가로 읽고 저당권이라고 써봐요. 자, 예를 하나 들어봐요. 저당권. 저당권은 경매라고 써봐요. 저당권은 경매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그러면 저당권에 경매하지 않겠다는 특약 달면 돼, 안 돼? 안 돼. 몇 호로? 2호로가 가능. 자, 그럼 봐봐요. 구분 건물의 전유분과 대지상권의 분리 처분 금지 위반, 위반 동그라미. 그러니까 토지하고 건물하고 강제 이혼을 시킬 수 있어 없어? 없어. 같이 붙어 다녀야지. 그럼 몇 호로 가까이? 2호로. 자, 4번에 농지 동그라미. 거기 뒤에 전세권 동그라미. 농지 전세권은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2호의 근거를 하고 있어요. 규칙 52조에. 근거를 이렇게 예를 들어 놓은 거야. 그러면 거기 봐봐요.
농지 전세권 대신에 농지 전 지상권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그건 각하 사유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자,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라는 등기를 신청하며 피담보 채권이 이전하면 담보 물권도 이전해 가야 되겠죠. 무슨상? 수반성 이반으로서. 수반성 이반으로서 등기를 신청하면 각하한다라는 거야. 자, 그다음에 거기 6번과 7번을 묶어요. 6번과 7번 묶었어요. 거기 아까 3개 써봐요. 3개. 전원 보상신. 한번 자기가 이제 굳히기 작전 들어가라고. 전원 보상신. 또 하나 뭐가 있었어요? 자전포. 또 하나는 자가본. 자가용보다는 자가본이 낫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보전등기, 상속등기, 신탁등기는 전원 돼안 돼? 돼요. 일부는 안 돼. 그 근거가 있잖아. 일부 지분에 대한 보전등기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상속등기 자기는 돼요 안 돼? 안 되죠. 전원은 되죠. 거기 일부 보이잖아. 그렇죠? 이런 근거를 우리가 예를 들어놨다고. 그러면 포괄유정은 자기도 되고 전환도 되고. 자, 여기 한번 어떻게 읽었나 봅시다. 자, 봐봐요. 자, 가압류등기. 가압류등기는 그러면 가압류는 그럼 법원으로 갈까요? 법원으로 갈까요? 법원으로 갈까요? 등기소로 갈까요? 법원으로 가겠죠. 그러면 제가 뭐예요? 등기소로 가요. 등기소로 가면 신청이잖아. 그럼 등기관이 뭐예요? 각하 이렇게 한다. 메토사요? 2호 사유로서 각하하게 되는 거야. 2호 사유로서. 그러면 거기 봐봐요. 그러면 관공서 법원에 촉탁을 실행할 등기를 읽어봐요. 신청 동그라미. 그래서 신청하게 되면 메토로 각하한다. 2호로 각하하게 돼. 자, 9번에 이미 보전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다시 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거기에 따라서 중복 등기네. 중복 등기는 메토로 각하해. 2호로 각하하게 되는. 2호로. 그러면 이중 전세권 돼, 안 돼? 안 돼. 이중 지상권. 안 돼요. 이중 지상권 안 됩니다. 그럼 이중 구분 지상권은 돼요, 안 돼요? 돼요. 나머지는 다 돼요. 이중 지역권은 돼요. 이중 저당권은 돼요. 가등기 상해 가등기 돼요. 그러면 이중 가등기 돼요. 부기등기 한 부기등기 돼요. 그러면 대의한 대의 신청 돼요. 말소등기한 말소등기 안 돼요.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거야. 그러니까 딱 우리 굳히기 작전할 거는 이중지상권, 이중전세권 안 돼. 나머지는 다 되고요. 말소등기한 말소등기 돼안 돼? 안 돼. 그래서 그세개 정도는 우리가 머릿속에 잡아 놓으셔야 돼요. 자, 10번에 그 밖의 신청 취지 자체에 의해서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등기. 이거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메토로 각하의 2호. 아직까지 약발이 세게나. 여기에서 몇 문제 나오는지 아세요? 놀랄 걸? 네 문제 출제돼. 네 문제. 네 문제. 관련 파트 하나. 2호가 얼마나 중요한데, 2호 관련돼서. 그러니까 이게 파트별로 가서 쑤시고 들어가거든. 아니면 독자적 문제로도 출제가 되고요. 근데 2호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을 기초공사를 해요. 등기법은 딱 정해 나오는 게딱 15개 테마밖에 없어요. 15개 테마. 그러면 가르쳐줘도 못 풀잖아. 민법도 마찬가지. 민법도 나오는 게 뻔해. 넌안 돼. 왜 그러냐면 기초 체력이 안 돼서 그렇다는 거야. 기초 체력이. 기초 체력이 강화되는 것은 뭐 해야 돼? 기본 개념이라든지 이론들을, 우리가 개념들을 정확하게 숙지해 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10개 딱 잡아놔야 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시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또 갑니다. 자, A가 B한테 집을 팔았어요. 자, 어디로 와요? 등기소로 왔죠. 신청했네. 등기관한테 뭐하러 왔어요? 접수하러 왔죠. 접수. 접수. 그러면 우리가 좀 다시 공부해 봅시다. 접수 시기. 저장될 때. 효력 발생 시기. 접수한 때. 완료 시기. 결합한 때죠. 근데, 자, 그러면 이제 접수를 해서 이제 등기관이 각하도 없었네요. 각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증도 없고. 보증도 없어요. 그러면 당사자가 뭐예요? 치하. 치하는 누가예요? 당사자가 하겠죠. 그러면 거기 봐봐요. 등기의 치하. 치하에 대해서는 좀 나온 지가 너무 뜸해요. 그래서 별표 하나 딱 해놓고 치하에 대해서는 준비 태세를 좀 해두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치하는 뭐하고 같아요? 철회하고 같아요. 철회. 철회라는 것은 그러면 법률효과 발생 전이다, 후다. 전. 그러니까 이제 다 끝났네요. 그러면 거기 가서 이제 쭉쭉 쳐놓는 거예요. 치하 시기 가봐요. 그러면 각하 결정 전이야, 후야? 전. 그러면 결론적으로
전에 해줘야 된다는 거네. 자, 전자신청과 관련돼서, 그러면 전자신청이야, 방문신청이야? 그렇죠. 그러면 거기 이번에 전자신청이 지어 진하게 해놨죠. 그래서 전자신청과 동일한 방법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방문신청은 저 뒤에 치어서 줄 서놔요. 방문신청은 치어서 두 자로 건지만 서면이죠. 서면이죠. 그러니까 방문신청은 그러면 봐봐요. 아무 말이 없으면 통상이죠. 봐봐요. 자, 그러면 등기 치어는 서면 또는 구두로 치어 한다. 어때? X. 그 말로는 안 돼요. 반드시 서면이라는 거야. 그럼 특히 전자신청은 뭐예요? 전자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자, 기타와 관련돼서 우리 한번 봅시다. 치아는 등기 신청이냐 한다. 공동 신청 줄 한번 끊어봐요. 공동 신청 사람이에요? 서류예요? 사람. 나눠질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공동 신청이야. 공동 치아야. 그러니까 공동 신청은 언제나 공동 치아야. 자, 이번에 반드시 서면으로 하며, 일괄 신청의 경우, 이제 일괄 신청 헷갈리니까 그 밑에다 서류라고 써요. 일괄 신청은 서류죠. 서류는 나눠질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일부 제어도 가능하고 전부 제어도 가능하다는. 자, 그러면 자 전부 제어 시 그러면 전부 제어 그러면 3번과 관련돼서는 그 밑에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자 치하고 요건 치하에 가까워요. 치하 요거는 가까. 그럼 치하는. 신청서 포함해서 모든 소리야. 각하는 신청서 빼고 모든 소리입니다. 신청서 빼고 모든 소리야. 그러니까 그러면 요거는 특히 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치하고 각하를 우리가 보셔야 돼요. 그럼 치하는 신청서 포함해서 각하는 신청서 빼고 그렇죠. 빼고들. 그럼 다시 올라가서 그러면 치하예요, 각하예요? 치아, 그럼 신청서 EA 부속 서류. 이러면 안 돼요. 신청서, 읽어봐요. 및, 그렇죠. 요거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치아는 그러면 신청서 포함입니다. 포함해서 모든 서류야. 각하는 신청서 빼고 모든 서류야. 그걸 포인트를 잡아놔야 돼요. 자, 4번에 대리인 줄 서놔봐요. 대리인. 그러면 대리인은 치아할 수 있어, 없어? 원칙적으로는 안 되죠. 그럼 본인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 특별 수권을 받아야 돼. 특별 수권. 특별 수권. 자, 만약에 대리인이 쌍방 대리예요. 그러면 본인 특별 수권도 쌍방이어야 돼. 쌍방 대리는 쌍방 본인으로부터. 그런데 항상 그걸 생각하고 있으라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의 법적 근거. 규칙 몇 조? 51조. 원래 치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말이 많아서. 그래서 2010년도 말에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라는 거 규칙 몇 조에서 51조에서 그래서 요걸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고요. 그럼 치아에 대해서는 좀 준비 태세를 좀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준비를 하려고 거기 자 문제 10번 가서 한번 풀어보세요. 금방 배우고 따끈따끈할 때 배워봐요. 따끈따끈할 때. 자, 됐어요? 금방 좀 풀어봐요. 자, 그러면 이제 틀린 것이죠. 1번의 키워드 불러봐요. 대리인. 대리인 찾았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 있어야 돼? 특별 수권. 이제 몇번 하다 보면 대리인하고 특별 수권으로 간다고. 한 문제 한 세네 번만 풀면 키워드가 살아서 움직이거든. 자, 그 다음에 등기 아니 등기부에 등기를 읽어봐요. 마치기 전. 그 등기를 말할 수 있다. 치아가 가능하다. 뭐, 치아의 시기네요. 자, 공동신청이죠. 공동신청은 사람이잖아. 찢을 수 없잖아. 그러면 단독으로 제어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언제나 무슨 제어? 공동 제어죠. 그러면 공동신청 거니까 단독 끝에 가서 없다. 이렇게만 확인한다. 그러니까 공부가 다된 사람은 딱세 군데밖에 안 보여, 나중에. 키워드가. 자, 그러면 4번에 동일한 신청서로 수계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 신청을 한 경우 잘라봐요. 그러면 여기까지를 네 자로 건쳐봐요. 그게 일괄 신청이잖아. 일괄 신청은 서류죠. 나눠질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일부 치아도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럼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되는 거야.
저번에 전자신청이에요? 방문신청이에요? 전자신청, 검토 치면 전자신청으로 가야 돼. 동일한 방법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치아가 나오면 요 정도 수준 정도, 올해 요 정도 수준 정도가 나올 수 있으니까 대비를 좀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예약지 75페이지로 와봐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등기 실행 후의 조치, 이제 완료가 되겠죠. 실행 후의 조치, 그러면 이제 교합을 하게 되면 완료되겠죠. 그러면 발 빠르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자, 그러면 그 옆에 영수증 만들어줘야죠. 그러면 저희가 아까 썼던 거 다시 그 옆에다 정리 정돈을 해봐요. 자, 이렇게 자기가 써서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등기 필정보의 작성, 등기 완료 통지. 아까 했던 거니까 다시 한번 자기가 외워줬는지 한번 봐요. 여기 이제 뭘 써야 되는지 자기가 한번 이렇게 해서 아까 금방 외워줬으니까. 자, 등기 필정보의 작성, 뭐,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등기 완료 통지서는, 이건 짝퉁이 진짜예요. 진짜, 이거는 짝퉁 거죠. 그럼 자기가 요 밑에 자기가 뭔가 써봐야죠. 신청인과 명인이 말할 때. 일치할 때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딱 정리 정도를 해봐요. 이거는 신청인과 명인이 뭐할 때? 불일치할 때. 자, 그러면 이제 써봤어요? 그러면 자기가 순발력이 있다고 그런다면 따로 열 필요가 없어. 엄마 봐봐, 이거 가지고 다 풀 수 있으면 돼. 신청인과 명인이 일치할 때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요거는 신청인과 명인이 불일치할 때, 이거는 진짜고 요거는 짝퉁이라고 그랬죠. 그럼 시험장은 빨리 풀어야 돼, 천천히 풀어야 돼. 그러면 거기 가서, 그러면 두 번, 세 번째 칸에서 작성하는 경우 요거 딱 행강 펼쳐놓고 가볼까요? 자, 등기할 수 있는 권리에 거기 작성하는 경우 보전 행강 편차나요. 보전 설정 이전 미리 찾아놓은 거야. 보전 설정 이전. 그러면 이번에 설정 이전에 가등기 행강 편차놓은 거예요. 왜 보전이 빠졌어요? 보전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니까. 근데 변경 경정 줄쳐나 봐요. 원래 변경은 권리자가 추가된 게 아니겠죠. 근데 권리자가 추가된 변경과 경정이 있더라 이거야. 그게 대표적으로 써봐요. 자, 합의 명인 표시 변경 등기야. 자, 합의 지분은 상속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이전이 아니라 지분의 변동이거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다가 한 사람이 추가됐어. 그러면 합의 명인 표시 이전 등기가 아니라 뭐야? 변경 등기더라 이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봐봐요. 원래는 변경 앞에 뭐가 붙었죠? 합의 명인. 그러면 새로운 권리자가 읽어봐요.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된 변경이야. 그래서 요거 조심해놔야 돼. 특히 요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이제 설정, 보전 설정 이전, 설정이 이전에 가등기. 이거는 뭐 기초야, 기초. 근데 우리가 권리자가 추가된 변경과 경정, 대표적인 애를 뭐를 딱 하나 들어놔요. 합유, 명인, 표시, 변경 등기. 이걸 조심하라. 자, 그러면 봐봐요. 뭐 작성하지 않는 거. 말소 등기.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됐어, 안 됐어? 안 됐죠. 그러면 거기 5번 가서 이제 요걸 조심해야 되겠네. 관공서 등기를 촉탁한 경우, 가로 안에 봐봐요. 그거 행강편자. 단, 관공서 누구를 위해서? 등기 권리자를 위해 보전 이전을 촉탁한 경우는 뭐 된다? 제외. 그러면 결론적으로 관공서 등기 권리자를 위해서 했다면 신청과 명인이 일치하고 있죠? 그때는 A쪽으로 뭐예요? 작성한다라는 거야. 아, 그게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구나.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볼 필요가 없어요. 그것만 딱 포인트를 잡아놓으라고. 자, 그러면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뒷장을 넘겨보니까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매단화되어 있다? 이원화되어 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찾았어요? 예. 자,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오늘 만 한 번째 채웁시다. 만 한 번째.
요거는 11월부터 만 번이 아니라 지금 뭐 100만 번이 넘어서 자 처음 듣는 것 같지만 그러면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그 사이에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그 옆에다 이렇게 하면서 봐요. 자, 우리가 이제 대장가 등기부가 매도나돼 있다. 이현아,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입체화 시켜보자고. 자, 지목 변경. 지목은 권리야 사실이야. 그래서 읽어봐요. 선대장 뭐가 되죠? 후등기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등기 촉탁이라고 그러죠. 등기 촉탁 무슨 관계 변동? 사실 관계 변동.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상호 일치시키겠죠. 그럼 봐봐요. 만약에 지목이 바뀌어서 그러면 어디가 바뀌어요? 등기부 어디가 바뀌어요? 표제부. 표제부는 몇 개월의 강제? 1개월의 등기를 강제. 가꾸는 60일. 가꿀 거는 3년. 그렇죠. 3년의 등기를 강제한다. 자, 이번에는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여기는 선등기 뭐가 되죠? 후 대장이 되죠. 그래서 상호 일치시키죠. 그때는 뭐의 변동이 있을 때? 자, 소유권. 뭐라고 써놨죠?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자, 이걸 그러면 이걸 간단하게 건축 뭐라고 그래요? 등기를 맡았다고 통지해준다. 등기필 통지야. 근데 사실 요걸 하니까 자꾸 써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뭐 작년에 8월 달에 모 학원에서 모의고사가 나와서 다음 중 등기필 통지 대상이 아닌 걸 찾아라.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못 찾아.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읽어봐요. 읽어봐요. 등기필 통지 대상 읽어봐요.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그럼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 쑤셔넣어 볼까요? 가등기 쑤셔넣어 볼게요. 가등기는 아직까지 소유권의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대상이 아니라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소유권의 변동이 없죠. 그러면 만약에 등기 필통지 대상이 아닌 걸 찾아라. 가시지반들,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거죠. 가처분. 아주 간단해. 그러니까 요걸 요렇게 하니까 요걸 응용을 못해. 응용을 못해서 그러면 이걸 뭐 요거까지 확인해 주자고.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자, 그래서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수없이 우리가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제외되는 거 찾았어요? 그래서 가등기, 처분 제한 등기는 제외. 소유권 이해 권리도 못했다. 제외.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가세 자료 성부도 뭐가 돼요? 가세 자료 성부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첫 줄에 그것만 우리가 확인해 보자고. 자, 거기, 등기한이 소유권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 뭐도 포함돼? 가등기도 포함된다. 그것만 좀 조심해서 다뤄놓으면 돼요. 그러면 등기는 이제 마무리가 다된 거예요. 근데 요 과정이 지금 뭐예요? 우리가 집을 사고 파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은 11번 가서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자기가 따끈따끈할 때 풀어봐요. 자, 됐어요? 자, 그러면 경기도, 그러면 뭐예요? 관공서, 무슨 등기, 촉탁 등기, 작성할 필요가 없네요. 자, 이번에 전세권 읽어봐요. 말소, 회복 등기, 적용할 필요가 없죠. 작성할 필요가 없죠. 자, 미등기 부동산의 직권 동그라미. 누가 해주죠? 등기관. 신청인과 명인이 뭐 해줘? 불일치하죠. 그러면 4번에 합의자를 추가하는 합의 명인 표시 변경.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된 변경이네. 정답은 몇 번? 4번. 채권자 대위 신청은 신청인과 명인이 일치 불일치. 불일치. 그럼 몇 도로 각하에? 자, 미쳤어요. 몇 도로 각하기는 이제. 그러면 그때는 등기 완료 통지를 해줘야 되겠죠. 자, 신청인과 명인이 불일치하니까.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한번 봐봐요. 자, 애가 B한테 집을 팔아서, 자, 어디로 왔어요? 등기소. 등기소에 뭐로 왔어요? 신청. 그러니까
등기법 문제를 풀 때는 요 과정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라고. 그러면 등기소에 신청하러 왔죠. 등기관한테는 뭐하러 왔어요? 접수하러 왔죠. 자, 그러면 등기관한테 갔으면 이제 마지막 단계, 등기부에 뭐하죠? 기록하게 되죠. 기록하면 완료시켜야 돼, 안 시켜야 돼? 시켜야죠. 그래서 교합이라고 그랬죠. 교합, 완료 시기. 그러면 이제 후 단계에서는 영수증 만들어지고,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주고, 자, 세금 거둬라, 가세자료 성부.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장가 등기부가 매단화 돼 있다, 이완화 돼 있다, 상호 일치시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 풀때요 과정을 생각하면서 등기법을 풀으라고, 요 과정. 지금 보면 사실 우리가 지금 뭐 집을 하나 딱 구입해서 뭐 그냥 요거는 집에 가서 이제 뭐 집을 사고 판다고 생각하고, 제 집을 뭐예요? 이제 사고 파는 등기 방법을 어디 가서 가르쳐 주면 돼요? 등기소에 가서, 뭐 등기소에 같이만 가면 돼. 요거 이제 집을 사봤습니다. 당신이 매도인이고 매수인이고. 이제 등기소에 왔어요. 둘이 왔으니까 무슨 신청이다? 공동신청. 이게 가정이야. 일련의 가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 사인들이 불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게 무슨 신청이야? 이의 신청이 돼. 그러면 이 신청은 맨 뒤에 한번 가봐요. 이의 신청은. 자, 이의 신청. 그러면 거기 104페이지. 104페이지 무슨 신청이 나오죠? 이의 신청. 이의 신청은 미리 오늘 당겨놓고 가자고요. 제가 이의 신청. 자, 104페이지. 맨 뒤에. 찾았어요? 예, 104페이지. 이의 신청 및 뭐가 나오죠? 그렇지. 그래서 이의 신청 찾았죠. 자, 또 도표에 이 박스에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박스에. 진짜. 이 박스가 좋으면서도 되게 나빠, 사실. 박스. 우리 형님, 누님들은 박스만 보면 머리가 갑자기 복잡해져요. 그럼 그 밑에다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렇게 자기가 써봐요. 주체. 자, 그 밑에다가는, 자, 이렇게 이제 란을 확보해서, 저 척하는 넓게 그려야 돼요. 넓게 그려놓고. 요거는 이제 또 박스가 나니까 넓게 그려놓고. 자, 주체, 객체, 제기기간, 기준, 효력,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자, 그럼 이제 주체, 그러면 이제 주체. 주체, 그러면 봐봐요. 요렇게 써놔요. 무슨 관계? 직접 예관계. 어제 부산에서 무슨 사건이 벌어졌어요? 칼부림 사건이 또 벌어졌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나나 봐요. 여자친구가 딴 남자 사귄다고 뭐예요? 여자친구가. 그러면 남자애인이 뭐죠? 남자친구, 딴 남자친구 사귄 사람을 그래서 칼로 휘두르는데 알고 봤더니 잘못 선정을 한 거예요. 잘못 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 신청도 마찬가지예요. 직접 이해관계. 직접 이해관계. 그러면 봐봐요. 이게 칼 대신 삿대질을 한다고 생각해요. 이 신청이 삿대질이거든. 그러니까 아무 사람한테 가서 삿대질 해봐요. 좀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이해관계에서만 이 신청을 할수 있어요. 그러면 객체는 뭘까요? 이 신청하면서 써요. 옳고 그런 거. 당부당이야. 그래서 당부당. 자, 옳고 그런 거.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문제점이 하나 발생해요. 이 신청은 삿대질이라고 그랬죠. 그럼 판사님한테 가서 물어봐요. 뭐라고? 옳아요, 그래요. 그럼 판사님이 답변을 안 해줘. 뭐라고 그럴까요? 왜 답변을 안 하십니까, 판사님?
그럼 판사님이 뭐라고 답해요? 저는 적법과 부적법을 따지는 사람입니다. 옳고 그런 것은 목사님한테 여쭤보십시오.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음 부당이네. 그러면 다음 부당은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이 신청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걸 잡아두시고, 사퇴지는 아무 때나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제한이 없어요. 3개월의 제한이 있다 이러면 틀려요. 제한이 없다. 기준은 뭐예요? 처분한 거에 대해서만. 그래서 처분시를 기준으로 해. 자, 처분한 거. 그럼 때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게 읽어봐요. 신증거. 신증거가 뭐예요? 새로운 사실이잖아. 신사실, 신증거잖아요. 이 신청을 제기할 수 없어요. 그러면 신사실에 대해서는 이 신청을 제기할 수 없어. 뭐예요? 처분한 거에 대해서만.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자, 효력과 관련돼서는 효력은 집행이 정지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신청을 한다 해서 집행이 정지되지 않아. 그래서 읽어봐요. 집행 부정지의 원칙이야.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 자, 이 신청은, 이 신청서는 어디에다 제기해야 되느냐? 당의 등기소. 이 신청은 어디? 관할지방법원이. 관할지방법원. 자, 그래서 이제 이 신청과 관련돼서 주체, 객체, 제기기간, 기준, 효력, 이 신청서, 이 신청.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숙지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강의 등기소, 당의 등기소, 그 다음에 이 신청은 뭐예요? 관할지방법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잡아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의미를 우리가 잡고, 자, 이렇게 잡아놨으면 이제 이걸 이제 이쪽으로 갔어요. 여기에다 써봐요. 이제 부당. 칸을 이제 채워볼게요. 사판, 부당.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써봐요. 뭐라고 써놨죠? 부작위. 부작위. 부작위 부당이 뭘까요? 행위가 없는 거야. 행위가 없는 거. 그러면 부작위 반대말은 뭘까요? 자기 부당이죠. 자기 부당은 등기관이 해준다고 해줬는데 잘못해주는 게 자기라는 거야. 그러면 부작위 부당은 그러면 소극적이에요? 적극적이에요? 소극적이죠. 그래서 이걸 소극적 부당이라고 그래. 이걸 뭐라고 그럴까요? 적극적 부당이라고 그래. 적극적 부당. 자, 그러면 요거 소극적 부당은 뭘로 표시될까요? 이게 이제 뭐예요? 아까 배웠던, 읽어봐요. 카카, 카카, 카카라는 거네. 이게 뭘까요? 거부라는 거네. 거부. 그럼 이걸로 이제 뭘로 표현될까요? 이게 수리로 표현돼. 수리. 등기를 수리. 수리. 그 다음에 뭐예요? 신청. 신청입니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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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나왔네. 부작위 부당을 뭐라고 그래요? 소극적 부당, 각하, 거부. 여기는 뭐예요? 자기 부당, 적극적 부당. 여기에 수리 신청이 되거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배웠던 거 써먹어야죠. 29조 1호. 1호에서 2호. 자, 29조. 3호부터 메토 11호. 자, 그 다음에 11호. 여기에 이제 이 신청인. 이 신청인. 자, 그러면 아까 1호가 무슨 위반이에요? 관할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러면 1호와 2호는 읽어봐요. 각하든 수리든 언제나 이 신청의 대상이 되는 거야. 이 신청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3호부터 12호는 읽어봐요. 등기를 뭐 했어요? 각하. 그러면 여기는 이 신청이야. 이 신청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이 신청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신청. 그러면 여기는 등기가 각하됐어요? 거부됐어요? 같은 말이죠. 거부됐죠. 그러면 제3자는 피해볼 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써요. 당사자만 이 신청을 제기할 수 있네. 요거는 등기 실행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자, 실행. 실행. 요거는 실행이라는 말로 옳게 낫게 났네. 실행. 그러면 요거는 읽어봐요. 당사자. 당사자 또는 누구도 할 수 있다? 제3자, 이해관계인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아까 문제 풀었던, 읽어봐요. 각하 결정은 누구만 할 수 있어? 당사자만. 그렇죠. 그러면 각하 거부에 대해서는 당사자는, 제3자는 이 신청을 제기할 수 없거든. 요 관계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왜 1호, 2호가 중요한지 봐봐요. 1호. 자, 1호와 2호는 봐봐요. 이제 각하라는 단어가 나왔다.
자, 각하가 나왔어요. 이 앞에 사유 볼거 있어 없어? 없어요. 각하는 무조건 이의 신청의 대상이야. 근데 만약에 등기가 수리가 나왔어요. 등기와 수리가 나왔으면 앞에만 보면 돼. 메토 1호와 2호. 1호가 무슨 위반? 하나리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데 1호와 2호만 이의 신청의 대상이야. 그래서 제가 1호, 2호를 그래서 여우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호와 2호 무슨 위반? 관할위반.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러면 봐봐요. 1호와 2호는 읽어봐요. 각하든 수리든 언제나 뭐의 대상? 이의신청의 대상이라. 그러니까 이걸 연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강론 파트를 연결하기 위해서 다음째는 이제 강론을 연결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의신청의 의미를 정확하게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막 글씨에 이제 국어 실력이 있어야 돼요. 봐봐요. 부자기부당은 언제나 이의신청의 대상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면 자기 부당은 언제나 이의 신청의 대상이다. 어때? X야. 3호부터 11호는 아니라는 거야. 이제 이게 이제 국어 실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호와 2호는 언제나 이의 신청의 대상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1호가 무슨 위반? 하나 위반. 2호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러면 만약에 문제 떴을 때 각하라는 단어가 나오면 볼 것도 없어. 무조건 이의 신청의 대상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수리라는 단어를 찾았다. 앞에만 봐, 앞에. 메토만 1호하고 2호. 1호가 무슨 위반? 관할위반. 2호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걸 기억해달라는 게. 자, 그러면 그걸 깔아놓고, 그러면 어디로 오냐면 12번 문제를 한번 풀어봐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의 신청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1번에 뭐가 보여요? 각하 결정. 각하죠. 거부죠. 그러면 각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이의 신청을 할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자, 채권자 대위에서 격려된 등기가 채무자의 신청에서 말소된 경우 잘라봐요. 채권자 대위 신청에서 채권자, 채무자가 당사자죠. 그러면 채권자는 직접 예관결이 될수 있죠. 그러면 그때는 이의 신청을 할수 있다. 오케이. 3번에 상속인이 아닌 자는 잘라봐요. 상속인이 아닌 자. 그럼 직접 예관결이 아니야? 아니죠. 그러면 상속 등기가 위법하다예요. 이의 신청을 할수 없다는. 자, 그러면 생각해봐요.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제가 가서 상속 등기가 아닌 자가 제가 가서 함부로 가서 이의 신청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 거 뭐고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의 신청은 무슨 관계인? 직접 이해관계인. 자, 4번 갑니다. 등기 말소에 의해서 이해관계인 제3자의 승낙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자, 말소 등기 의무자는 이의신청을 할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말소 등기 의무자는 이의신청을 당연히 할수 없고요. 자, 그러면 저당권자가 저당권 설정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이전 등기 찾았다. 저당권 이전 등기 격려된 경우 잘라봐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까요? A가 B한테 1억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생각해봐요. 이 사람 불러봐요. 저당권자, 저당권 설정자. B가 요 사람이 C한테 이전 등기해서 저당권 이전 등기죠. 저당권 이전 등기는 당사자는 누가 되죠? B와 C. 그럼 얘는 개의할 바가 아니야. 이름 불러봐요.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권 설정자가 요 이전 등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가볼까요? 저당권 설정자는 이의 신청을 할수 있다. 어때? X. 저당권 설정자는 이전 등기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이제 뭘로 연결되느냐. 자, 봐봐요. 그러면 요 저당권 이전 등기 할 때. 봐봐요. 그러면 요 저당권 설정자의 동의서 승낙서가 필요해? 불필요해? 불필요하죠.
채권 양도 통지서가 불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민법으로 연결되는 부분이거든. 그러면 이때 그러면 이때 저당권 설정자는 이때 저당권 설정자는 저당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 직접 이해관계인이 될 수가 없다. 그럼 얘가 와서 저한테 따져요. B한테 와서 따져요. 뭐라 그래? 내 마음이지. 왜 내가 와서 간섭하냐. 그렇죠? 그러면 B가 뭐예요? C한테 채권을 양도해 줄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그러면 채권 양도 통지서를 반드시 첨부한다. 어때? X. 첨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건 이제 민법지문으로 해서 그렇게 빠진다고. 12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13번과 관련돼서 이제 마지막 한 문제가 남았는데요. 요거는 전주에 첫 시간에 배웠던 거야. 자, 한번 풀어보실래요? 가만. 자, 일주일이 기억력이 가는지 안 가는지. 다는 읽어보셨죠? 무슨 조치법이에요? 특별조치법. 신청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오란 것. 자, 1번의 키워드는 어디를 잡았어요? 정의를 잡았죠. 정의는 편무야, 쌍무야? 편무. 그러면 인도받은 날이 아니라 효력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그죠? 거기가 틀린다는 걸 몇 번 틀려봐야 돼요. 그러면 1번은 결론적으로 그러면 X다 오다. X. 이렇게 되는 거네. 자, 이번은 그러면 어디를 키워드로 잡았어요? 매매. 매매는 쌍무야, 편무야? 쌍무. 그러면 동시 이행 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계약을 체결한 날이 아니라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로부터 60일. 아니면 간단하게 쪼그리면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3번은 의뢰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갑이 잔금 지급 이전에 병에게 매수인 지위를 이전해서. 자, 대가 뭐예요? 제가 3억 주고 집 한 채를 사게 해서, 뭐에, 우리 잔금이 들어갔어요. 잔금 얼마예요? 자, 아니죠. 계약금이 얼마 들어가요? 3천 들어가죠. 근데 제가 3억을 못 마련해. 그래서 네가 좀 사라. 그래서 지이전 계약이야. 이때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가볼까요? 잔금 지급 이전에 병에게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한 경우, 갑은 먼저 갑명의로 등기할 필요가 없어. 직접 병명의로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게 지위 이전 계약이거든. 아니, 제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위를 넘겨주는 거야. 그러면 지위 이전 계약은 중간 생략 등계로서 가능 불가능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러면 3번은 결론 X라는 거네. 자, 갑은 먼저 갑명의로 할 필요가 없어. 뭘로? 병명의로 직접 등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3번은 결론적으로 X. 4번은 갑이 자기 소유의 건물을 보전 등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았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하지 아니한 채 각각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미 건물이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 보전등기할 수 있었던 날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로부터. 그러면 4번은 결론적으로 X가 되는 거네. 자, 5번은 자, 의뢰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갑이 잔금 지급한 후 잘라봐요. 병에게 토지를 매도한 경우 먼저 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후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 완벽한 문장이네. 정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5번하고 3번하고 구분을 잘 해놔야 돼요. 3번은 지위 이전 계약이야.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이에요. 근데 5번은 이미 잔금을 지급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중간 생략 등기를 우리 특별조치법에서 금지하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때요? 일주일 전에 배웠던 문제인데. 그럼 감은 좀 와요? 감이 오면 돼요.
감히 여기는 다 까먹었죠. 감옥은 여기 하장, 우리 그 뭐예요? 저기 어디가 있어야 돼? 정신병원에 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그러면 오늘 시작을 뭘로 했어요? 뭐 했는지도 몰라. 뭐였어요? 등기, 신청, 행위. 그럼 오늘은 제일 중요한 거, 요거. 요거 꼭 잡아야 돼요. 뭐예요? 뭐라고 써놨죠? 등기, 신청, 적격. 이건 별표가 다섯 개짜리입니다. 오늘 별표 다섯 개짜리가 두 개가 있어. 뭐가 또 있었죠? 또 까먹었다. 또 까먹었어. 이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렇죠? 요거는 안 나오면 못 베기는 거예요. 만약에 요 등기 신청 적격과 429조 2호가 출제가 안 되면 이거 등기법 문제가 아니거든. 등기법 문제가. 등기법 문제가 아니라는 걸 잡아야 돼. 그러면 오늘 최소한 등기 신청 적격이 개념 정도는 잡아야 돼. 그럼 가장 간단한 것은 읽어봐요. 등기 신청 적격은 등기가 되는 자, 안 되는 자. 그렇죠? 자, 그러면 줘봐봐요. 29조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것.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거는 등기가 되는 것, 안 되는 것. 그러니까 오늘 요거는 봐봐요. 요두 개는 안 나오면 등기법 문제가 아니라니까. 모의고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가 오늘 가셔서 만약에 딴거 복습 안 해도 돼. 뭐만 하면 돼요? 등기 신청 적격과. 뭐예요? 29조 2호. 이어 가면 돼.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럼 민법상 조합은 돼, 안 돼? 안 돼요. 왜물로 되게 돼요? 조합은 전원 명의로. 그죠? 전원 명의로. 총의 합의. 합의. 농협협동조합은 돼요, 안 돼요? 돼요. 농협협동조합은 되죠. 법인이니까. 자, 법인이니까. 그러니까 요 의미들을 다시 한번 잡아두셔야 되고. 자,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별표 3개짜리가 있었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어요? 하나짜리 등기 신청과 청구권은 거는 비교를 해 두시고 또 하나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전자 신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잡아두고요. 전자 신청과 관련돼서 전자 신청 적격자 뭐예요? 대리 신청 그 정도만 잡아두면 돼. 자, 비법인은 전자 신청을 할수 있어 없어? 없어. 사용자 등록 몇 년? 3년. 미리 해야 돼요? 직접 출석해야 돼? 미리 직접 출석. 그럼 미리 해야 돼요? 출석 미리만 합니다. 이러면 안 돼요. 미리 직접 출석이라는 거 전자신청과 관련돼서 전자신청이 대리신청은 누구만 할수 있다? 자격자 대리인 즉 법무사 변호사만 할수 있다라는 거자 서류와 관련돼서 꼭 잡아줄 게두 개가 있어서 뭐예요? 자 등기 필정보와 뭐예요? 인가증명 그러니까 오늘은 집에 가셔서 뭐딴거 생각하고 지금 생각나면 복습할 필요가 없고요. 그러면 나는 전자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생각나면 나 등기 필정보 돼요. 인감증명 돼요. 그러면 된다는 사람은 오늘 집에 가셔서 요거는 요두 개가 안 나오면 제가 성을 가라. 뭘로 가라요? 육시로 육갑성 그렇죠 육갑성 그러니까 요두 개는 반드시 모의고사도 매년 출제가 되는 거니까 매번 그러니까 1호 가나리반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공통점은 또 까먹었다 언제나 당연무효 언제나 직급 말소 언제나 이의신청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